명예권사 이경호. 귀하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되이 헌신하며 교우의 본을 보였기에 명예권사로 추대하며 온 교회의 기쁨과 사랑을 담아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4년 6월 9일 기독교대학 성결교회 후한백합교회 담임목사 김선임. 명예권사 추대, 명예권사 심덕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명예권사 추대, 명예권사 엄세홍. 내용은 아래 같습니다. 명예권사 추대, 명예권사 김윤희. 내용은 아래 같습니다. 명예권사 추대, 명예권사 박귀순. 내용은 아래 같습니다. 명예권사 추대, 명예권사 황인호. 내용은 아래 같습니다. 명예권사 추대, 명예권사 조옥희. 내용은 아래 같습니다. 명예권사 추대, 명예권사 천희오. 내용은 아래 같습니다. 명예권사 추대, 명예권사 양현호. 내용은 아래 같습니다.
명예건사 추대, 명예건사 김현숙 내용은 아래 같습니다. 김철수, 최병창, 노희연 씨는 이제부터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호암백학교의 명예안수 집사임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박수로. 이 시간엔 메달과 휴대증서 꽃다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예안수 집사 추대, 명예안수 집사 김철수. 귀하는 후한백합교회 안수집사로 취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되이 헌신하며 교우의 본을 보였기에 명예 안수집사로 추대하며 온 교회의 기쁨과 사랑을 담아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4년 6월 9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후한백합교회 담임목사 김선인. 명예안수집사 추대, 명예안수집사 최병창 내용은 아래 같습니다. 명예안수집사 추대, 명예안수집사 노위연 내용은 아래 같습니다. 하실 때 우리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같이 좋은 날에 후암백합교회 설립 77주년 1940년대 후반 6.25 전쟁 직전에 서울역 앞에 후암동의 남산 밑에 해방촌에 주님께서 십자가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영원 구원 귀한 사역 잘 감당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세워사오니 주님 마음껏 사용하시옵소서. 주님의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로로 장립합니다. 믿음의 대장부가 되게 하시고 귀한 생명을 교회 부흥과 복음 전파와 속히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부터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헌법 제41조 1항 4항에 의거하여 본교회 안수집사인 김성길 씨, 류옥성 씨, 이영환 씨를 이영환 씨의 장로 장립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장로 피택자 부부를 등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성길 씨, 류옥성 씨, 이영환 씨는 오른손을 드시고 하나님과 공회 앞에 묻는 말에 네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계시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까? 네. 본교회가 전하는 전도 표지인 중생 성결 신유 제림과 교리 신조는 복음적이며 성경 말씀에 토대하여 기독교 신앙적으로 그릇됨이 없는 줄로 믿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중생하고 성령 세례를 받아 성결한 은혜의 체험을 하셨습니까? 예.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에 그 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며 공중 재림 시에는 주 안에서 죽은 성도들이 먼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며 그 후에 준비된 성도는 휴거되어 주의 나라에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을 믿습니까? 네. 본 교회의 헌법은 성경적이며 신앙 양심에 부합되는 법인 줄로 믿고 헌법을 존중하고 그대로 가르치며 순복하겠습니까? 네. 이 거룩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을 경외하며 교회를 받들며 문 영혼들을 사랑하고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충성하며 모든 일에 성도들의 모범이 되고 선후배간의 윤리를 지켜 행하겠습니까? 네.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께서 네로 대답하셨기에 이제 안수를 거행하겠습니다. 안수위원들은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올라와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길 씨에게 안수합니다. 우리 안수위원들은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김성길 씨를 주의 몸된 교회의 거룩한 직분 장로로 세우고자 안수하여 목사의 목회와 교회를 치리를 도우며 성도를 돌보는 직임을 허락하노라. 아멘. 계속해서 유옥성 씨 안수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유옥성 씨를 주의 몸된 교회의 거룩한 직분인 장로로 세우고자 안수하여 목사의 목회와 교회의 치리를 도우며 성도를 돌보는 직임을 허락하노라. 아멘. 안수연 이조는 자리로 돌아가셔서 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환 씨는 올라오셔서 자리에 작성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머리에 손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영환 씨를 주의 몸된 교회의 거룩한 직분인 장로로 세우고자 안수하여 목사의 목회와 교회의 치리를 도우며 성도를 돌보는 직임을 허락하노라. 아멘. 이름으로 김성길 씨, 유옥성 씨, 이영환 씨는 기독교 대한선교회 호암백학교의 장로가 되었음을 공포하노라. 아멘. 네. 큰 박수로 해주십시오. 이 시간에 메달과 장미패를 전달하겠습니다. 장로장님, 장로 김성길. 귀하는 신앙이 독실하고 교회에 충성하며 타의 모범이 되었기에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의 헌법을 따라 포항백학교회 장로로 장립하게 됨을 기념하여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4년 6월 9일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포항백학교회 담임목사 김선인. 준비하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네, 감사합니다. 장로장님, 장로 유옥성.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앞에 봐주시고요. 하나 둘, 하나 둘, 네, 감사합니다. 장로장님, 장로 이영환. 내용은 아래 같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네. 장로 회원 중
후한백합교회 김성길 장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장로로 장립받아 본회의 회원됨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전 회원의 환영의 마음을 담아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4년 5월 26일 기독교 대한선교회 서울 남지방 장로회 회장 신재일. 장로회원증 후한백합교회 유옥성 장로,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 보시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네. 장로회원증 후한백합교회 이영환 장로,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걸 보여주세요. 저한테 안 보이게. 네. 하나 둘. 가만 계세요. 김성길 장로, 류옥성 장로, 이영환 장로님께서 우리 교우들 향해서 인사할 때 우리 큰 박수로 축하하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합니다. 선행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하나님과 공의 앞에 우리님만의 예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신구약 66권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순전한 말씀인 줄 믿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중생하고 성령 세례를 받아 성결한 은혜의 체험을 하셨습니까? 네. 본교회의 헌법은 성경적이고 신앙 양심에 부합된 법인 줄로 믿고 이 법에 순종하며 당회의 지도에 따르겠습니까? 네. 기도 생활의 모범자가 되고 교육자를 도와 신자를 신방하며 낙심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해 주고 권면하고 또한 전도하는 일에 힘쓰겠습니까? 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께 파송받아 사역하는 교육자에 대하여 평생토록 유익한 언행을 갖겠습니까? 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공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연보선 씨, 최순여 씨, 노정자 씨, 정선희 씨, 박미라 씨 이상 다섯 명은 이제부터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후한백합교회 권사가 되었음을 공포하노라. 아멘. 네. 권사 취임, 권사 영옥선. 하나님께서 귀하를 충성되이 여겨 그의 몸된 교회를 섬길 권사로 세워 취임케 하심을 축하하며 본 교회 교우들의 정성을 담아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4년 6월 9일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후한백합교회 담임목사 김선인.
권사 취임, 권사 최순여 내용은 아래 같습니다. 처리하겠습니다. 들어가주시고 하나 둘, 하나 둘, 네. 권사 취임, 권사 노정사 내용은 아래 같습니다. 수령했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네. 권사 취임, 권사 정선희 내용은 아래 같습니다. 처리하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넷. 권사 취임, 권사 박미라 내용은 아래 같습니다. 처리하겠습니다. 인사할 때 우리 큰 박수로 축하하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으시고 하나님과 공의앞에 묻는 말에 매우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신부양 66권을 하나님의 계시하신 말씀이요 신앙과 행위의 절대 근간으로 믿습니까? 네. 죄 몽된 교회의 거룩성과 목회자의 사도적 권위에 전적으로 동의하십니까? 네. 중생성결신유 재림의 복음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중생하고 성령 세례를 받아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였습니까? 네. 본 교회 헌법은 성경적이고 신앙 양심에 부합된 법으로 인정하여 교회법에 순종하며 교회의 지도를 따르겠습니까? 네. 주의 몸된 교회의 평안과 성결을 유지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일에 자기 희생을 각오하고 평생토록 모범이 되며 언행의 절제와 경건 생활을 통하여 겸허하고 충성된 집사의 도를 지키겠습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열 씨, 차정일 씨, 손영욱 씨에게 씨께서 모든 질문에 네로 대답하셨기에 이제 안수례를 거행하겠습니다. 안수위원들은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열 씨부터 안수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박혜열 씨를 주의 몸된 교회의 집사로 세우고자 안수하여 목사의 교회에게 순종하고 봉사하며 교회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섬김의 직분을 허락하노라. 아멘. 차정일 씨 안수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차정일 씨를 주의 몸된 교회의 집사로 세우고자 안수하여 목사의 교회에게 순종하고 봉사하며 교회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섬김의 직분을 허락하노라. 아멘. 안수위원들은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손형욱 씨를 주의 몸된 교회의 집사로 세우고자 안수하여 목사의 교회에게 순종하고 봉사하며 교회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섬김의 직분을 허락하노라. 아멘.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박혜열 씨, 차정일 씨, 손영욱 씨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호암백학교의 안수집사임을 공포하노라. 아멘.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집사 안수, 안수집사 박회열. 하나님께서 귀하를 충성되이 여겨 그의 몸된 교회를 섬길 안수집사로 세워 취임케 하심을 축하하며 본교회 교우들의 정성을 담아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4년 6월 9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후안메탑교회 담임목사 김선인. 집사안수, 안수집사 차정일. 내용은 아래 같습니다. 결정하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네. 집사안수, 안수집사 손형욱. 내용은 아래 같습니다.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집사님 인사할 때 큰 박수로 축하하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들어가십니다. 먼저 아름다운 우리 후안백악교회 교회 창립 77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11분의 권사님 그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세 분의 명예안수 집사님으로 초대받으신 집사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에 경주를 끝까지 아름답게 하신 것 축하드리고요. 또 주님 부르실 때까지 남은 경주도 끝까지 멋지게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면이죠. 공식적인 행사로서 구면입니다. 혹시 처음 뵙는데요? 그러면 후안백갑성결계 교인이 아니겠죠. 77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어린 꼬마가 청파 성결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때 후암 백합교회 개척한다고 엄마의 손을 잡고 이 교회로 수평 이동한 어린 꼬마가 있었는데 그분이 누구냐? 송덕호 원로 장로님이십니다. 야, 그때 어린 꼬마에게 장로 장립식을 했다면 청파 성결교회 남았을 텐데 법이 그렇지 못해서 이곳에 오셔가지고 죽기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장로님 네 분이 저는 충성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임직 받으신 분, 추대 받으신 분, 선배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후배 되시는 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어린 꼬마 시절은 수평이동 할 수 있지만 제 연세 드시면 수평이동 하지 마세요. 특별히 임직 받으신 분들. 성경에 보니까 임직자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 말씀 앞에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래서 일꾼의 개념을 좀 아십니까? 저는 일꾼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네, 제가 시골 출신이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농사를 짓는데 저희 집에 일꾼이 있었습니다. 그 일꾼은 방을 내주고 24시간 우리 식구와 함께 생활하는 분이에요. 안녕하셨어요. 조금 전에 소개받은 고용만장입니다. 갑자기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복된 날 특별히 77주년을 맞이해서 임직 예식을 하면서 부족한 자를 배려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와보니까 존경하고 제가 지방에 같이 할 때
비공자 목사님으로 모셨던 김세진 원로 목사님과 그리고 김명숙 사모님을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모님께서 오면 그 밝은 모습으로 맞아주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한편으로는 부담이 많이 되는 교회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신부 장로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77년 동안 변함없이 후한백학교를 인도하시고 부족한 저희를 더욱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일꾼 삼아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임직을 준비하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가르쳐주시고 도와주신 담임 목사님과 선배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성로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의 이 자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귀한 발걸음을 내딛어 주신 모든 내빈 여러분들께도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희는 오늘 임직을 통해 새로운 신분을 받았습니다. 영환 장로님이 오늘 소개를 잘 해주셨네요. 주일날 오후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축하를 해주셔서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이 후암도 골목에 세계에서 가장 큰 골목에 있는 교회 후암 백합교회 세우신 하나님께 또 77년 동안 키워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 그 77주년 속에 임직을 하게 해주신 그 감사에 또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방문해 주셔서 순서를 맡아서 소개하신 지방회장님과 그리고 조일래 목사님 그 외에 목사님 장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임직자를 축하하기 위해서 먼 곳에 이렇게 원가에서 방문해 주신 가족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금 계단 올라오다가 보시면 축하의 난과 화분으로 많이 저희들 축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난과 화분으로 축하주셔서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신 각 기관과 그리고 각 교회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식이 끝나면 식사가 두 군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본당에서 나가시면 맞은편 2층 소망관이라고 하는데요. 식당입니다. 2층에 올라가시면 식당이 있습니다. 거기는 방문해 주신 가족과 그리고 저희 본교회 성도님들은 그 소망관을 이용하셔서 식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순서 맡으신 분들과 그리고 외빈 밖에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아래층 지금 본당 1층 내려가시면 목사님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회실과 그 옆에 재정부실을 이용해서 식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당은 반드시 좀 구분해서 사용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나가실 때 저희들이 기념 타월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타월을 기념 타월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이 끝나면 바로 임직자와 순서 맡으신 분들 같이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념 촬영이 끝나면 바로 이어서 저희들 본교회 원로 목사님 그리고 원로 장로님 그리고 명예 장로님 시무 장로님에서 임직자 전체 촬영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가족 촬영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랜 세월 동안 두통 바위 위에 아름다운 꽃을 피워오는 후암 백합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유익한 디딤돌이 되고자 휴대와 임직을 받은 심령 심령 속에 후암 백합교회와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가는 서울 남제방의 임원들과 거룩한 공동체 위에 또한 오늘 모인 우리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